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동연 예비 후보가 선출돼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자웅을 겨루게 됐습니다. 이른바 명심과 윤심의 대결로 대선 2차전이란 평가답게 시작부터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동연 예비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4자 경선에서 50.67%로 과반의 지지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인물론을 앞세워 5선 국회의원과 3선 기초지자체장을 꺾은 김 후보는 이재명 전 지사를 계승하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공세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선 노력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먼저 본선 행이 결정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대결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의례적인 덕담 대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정엔 단 한마디 없이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하는 이재명 전 지사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대선 2차전이란 평가처럼 두 후보는 대진표가 짜이자마자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윤석열 당선자의 대변인 역할을 했었고 또 아바타라는 말까지 듣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 지사님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경기도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인연과 그리고 이재명 전 지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는 데서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양당 모두 경기도지사 선거 승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 선거전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